이스라엘의 잠야열에 대해서 지난 어저께 제가 잠시 이 영상을 올렸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부연해서 또한 가지 좀 추가를 하려고 그래요. 어저께 잠시 제가 중국이 3차 대전을 막는다고 얘기했죠. 중국이 3차 대전을 막는 이유, 막을 수 있는 이유, 막을 수 있는 이유. 중국만이 3차 대전을 막을 수 있는 이유. 그리고 이스라엘의 잠이야. 네. 요거 정해진 어떤 공식, 항상 어떤 제가 항상 영상에서 항상 얘기를 하는 게 구조적인 경로, structural paths라는 게 있어요. structural paths. 요걸 보면 되게 답이 나옵니다. structural paths라고 하는 것은 뭐냐니까 1 더하기 1은 항상 2가 된다는 거예요. 요게 structural paths. 구조적 경로라고 얘기하죠. 정해진 길로 가는 거예요, 모든 건. 정해진 길이란 게 뭐냐? 그거는 지도를 보면 대충 답이 나옵니다. 보시면은 여기 이스라엘이잖아요. 이스라엘이고, 이스라엘이 원하는 게 뭐냐? 하니까 여기 있는 레바논, 시리아, 그리고 이란, 이세개 국가를 현재의 이라크나 요르단이나 사우디나 혹은 이집트 수준으로 바꾸겠다는 겁니다. 그게 이스라엘과 미국이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과 이스라엘. 뭐두 개가 같은 나라니까 사실상 한 가지로 얘기를 하죠. 미국 혹은 이스라엘 이걸 이스라엘 이 중동에서 원하는가? 중동의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 완전한 정석, 완전한 정석, 완전한 정석 이거 얘가 있어요. EX가 바로 이집트가 되거나 혹은 사우디가 되거나 혹은 요르단이 되거나 혹은 리비아가 되거나 혹은 이라크가 되거나 이런 국가로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만드는데 방해가 되고 있는 남아 있는 떨거지들이 누구냐니까 시리아와 대표적으로 시리아, 레바논 그리고 이란. 예. 근데 시리아와 레바논 요거는 어떻게 좀 간단히 좀 해결이 될 만해요. 그죠? 그런데 요 이란이 지금 해결 이가 이란에서 이제 막힌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하나 더 하자면 팔레스타인도 사실상은 이미 여기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에요. 들어가 있는데 뭐가 어긋나고 있죠. 어긋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 시리아와 레바논도 요 상태 이들 국가와 같은 상태. 그러니까 어떤 꼭두각시 정권을 세워서 거기 있는 석유 자원을 마음껏 이용하고 거기 있는 영토도 마음껏 이용하고 그게 이제 미국과 이스라엘이 생각하는 소박한 꿈입니다. 이스라엘은 여기 이 중동의 패권 국가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배경인 이제 미국이 되는 거. 미국은 여기서 석유를 가져갈 것이고 이스라엘은 여기서 레바논 남부 땅, 그리고 시리아 남부 다마스커스 밑에 있는 땅, 그리고 여기는 가자 지구, 그리고 뭐 가능하다라면 이집트 땅도 조금 이런 식으로 해서 영토도 좀 넓히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여튼 뭐 여기서 이스라엘이 꿈꾸는 거는 여기 위치가 지정학적으로 여기 유럽 지역, 그러니까 터키와 유럽으로 이어지는 이 길과 그리고 밑으로 이 사우디를 거쳐서 인도로 이어지는 그죠? 인도로 이어지는 이 길의 중간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간에 있으니까 중간에서 어떤 유럽과 인도를 연결하는 요만큼의 대륙, 요만큼이죠? 요만큼의 중심지가 되겠다라고 하는 게 이스라엘의 꿈이라고 보통 그렇게 해석을 해요. 제 생각이 아니라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도 맞는 말 같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꿈은 뭐냐니까 이스라엘은 라엘의 꿈이 원하는 뭐냐 희망 그런다면은 유럽과 인도를 통괄하는 어떤 센터 국가 그죠? 그러니까 두 가지가 되겠죠. 일단 중동의 패권 국가 중동의 패권 국가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유럽과 인도를 통과하는 그 무역로, 그죠? 무역로의 센터. 요게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요구하는 바인데, 그렇게 하려면은 여기 있는 시리아와 레바논을 일단 제압을 해야 되고, 그래서 거의 제압을 했죠. 뭐 미국이 이미 시리아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서 이란에서 지금 걸린 겁니다. 이란에서 왜 걸렸느냐? 이란 뒤에 있는 러시아. 사실상 이제 결국은 다시 미국과 러시아, 중국 이 3자 간의 관계로 또 환원될 수밖에 없는데. 어쨌거나 이스라엘은 현재의 구조적 경로에 의하면 지금으로 봐서는 자멸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일단 결론부터 얘기하면 앞으로 5년 이내에 길어야 5년입니다. 5년 이내에 이스라엘은 국가로서 소멸할 거라고 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국가 자체가 사라진다고 보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다고 보는 거죠. 구조적 경로입니다. 왜 5년 이내에 이스라엘이 자멸 혹은 소멸. 그리고 중국만이 3차 대전을 막을 수 있는 이유. 그리고 중국만이 3차 대전을 막고 있는 이유. 중국이 3차 대전을 막고 있는 3차를 막고 있는 이유라고 해야 되나요? 막고 있는 상황. 현재 상황이 그래요. 중국이 막고 있는 중국이 아니라면 3차 대전이 발생할 가능성이 큰데, 그게 무슨 얘기냐니까, 지금 이제 이스라엘이, 이란을 이제 공격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미국과 같이 이제 이란을 공격할 텐데, 그렇게 하려면은, 거쳐야 되는 국가들이 있습니다. 보다시피 요르단이 있고, 그리고 이라크가 있고, 사우디가 중간에 있단 말이에요. 이 국가들을 지나야지 어디가 있느냐니까, 이란이 여기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란, 테헤란을 공격하려면은 이스라엘 입장에서 비행기가 날아가거나 아니면은 미사일이 날아가거나 둘 중에 하나가 돼야 되는데, 이스라엘이 테헤란을 타격할 만한 그런 극초음속 하이퍼소닉 미사일이 있느냐 하면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아니고, 그럼 이제 결국 비행기가 날아가서 폭격을 하고 와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중간에 요르단이나 이라크가 좋겠죠. 이라크에 한번 기착을 했다가 급유를 받고 가야 된단 말이에요. 공중에 떠 있을 수는 없죠. 공중에 떠 있으면은 이란에서 S300이나 S400으로 타격해버릴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이라크를 거치거나 아니면 사우디를 거치거나 아니면 쿠웨이트를 거치거나 이렇게 해서 중간에 한번 급유를 받고, 그런 다음에 이란에 와서 타격하고, 그리고 돌아올 때또 이라크 뭐 여기서 한번 급유를 받고, 그런 다음에 이스라엘 돌아오는 이런 경로로 갔다 오는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죠? 근데 거기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무슨 문제가 있느냐니까. 그렇게 하려면은 공항을 이용하거나 군사공항, 그러니까 사우디 또는 어떻게 되죠? 사우디 또는 뭐 제가 개발자인데 개발자 이런 말 하는 건좀 그렇긴 합니다만,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없을 것 같아서 제가 하는 거예요. 저도 주스 들은 얘기를 할 뿐입니다. 사우디 또는 어디죠? 좀 이라크의 공항 또는 페르시아만의 미국 항모 또는 공중급유 이를 받아야 되는데, 이세 가지 안이 다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왜 그런지를 지금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이제 구조적 경로가 됩니다. 여기에 세 가지가 다안 되니까 이스라엘은 소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공중급유가 안 되는 이유는 바로 이란에는 S300 그리고 S400. 이게 뭔지는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중급유 하려고 급유기가 뜨는 순간 격추당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미국 항모가 되지 않는 이유,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것도 이란에 있는 하이퍼소닉 미사일이죠. 현재 극초음속 미사일 기술 가지고 있는 게 중국, 러시아, 그리고 북한, 이란. 이전 세계적으로 4개 국가잖아요. 그렇죠? 하이퍼소닉 미사일의 밥이 될 수밖에 없어요. 미국 항모도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남아 있는 것은 사우디나 이라크의 공항을 이용을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여기서 이제 중국이 등장하는 겁니다. 여기서 중국의 역할이 나타나는데, 어떤 문제냐니까, 자, 여기서 이제 사우디나 이라크는 현재 미국의 심어놓은 정권, 이라크는 미국이 심어놓은 정권이고, 사우디는 친미 정권으로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만약에 사우디나 이라크가 공항을 빌려줄 경우, 이란에서 그 공항을 타격을 하겠다고 이미 공언했죠. 그죠? 그러면은 이제 이라크나 사우디 입장에서는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해야 됩니다. 요르단처럼 아예 이스라엘의 속국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향해 날아가는 이란의 미사일을 요르단에서 요격을 하거나,
아니면은 뭐 이스라엘하고 요르단 가까우니까 공중급유나 그건 의미가 없죠. 그 결국 이제 이란을 향해 이스라엘을 향해 날아오는 이란의 미사일을 요르단에서 요격하는 역할을 해요. 그죠? 그런데 극초음속은 요격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사우디 또는 이라크 입장에서는 이제 두 가지입니다. 미국이 요구하거나 이스라엘이 요구하듯이 미국의 요구에 따라서 군사공항을 오픈해서 공중급유가 아니라 지상급유를 하거나 아니면 그에 대해서 노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현재로 봐서는 이 국가들이 노라고 대답한다 말이에요. 왜 노라고 대답하느냐 하니까 예전에는 노라고 대답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미국이 시키는데 어떻게 감히 노라고 대답할 수 있는 국가 있겠어요? 다 예스가 될 수밖에 없는데 바로 중국이 등장합니다. 중국에서 굳이 미국이 이 말을 듣지 않더라도 니들이 살아갈 수 있는 방안이 있다. 그렇죠? 미국이 예를 들어서 어떤 경제 제재를 한다 하더라도 니들은 사우디나 이라크가 살아갈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겁니다. 그게 브릭스예요. 그러니까 브릭스가 바로 브릭스가 3차 대전을 막을 수 있는 역할이죠. 이게 어저께 제가 중국이 하는 모종의 역할이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라크나 사우디의 협조가 없이는 이스라엘은 이란을 공격할 수가 없고, 그죠? 이란을 공격할 수 없는 이상은 이란은 굳이 뭐예요? 이스라엘에 대해서 또뭐두 국가 사이에 핵전쟁으로 치닫는 그런 염려는 발생할 수가 없죠. 그렇게 하는 것이 중국의 그래요. 자, 그렇다 하더라도 이스라엘은 어쨌거나 앞으로 5년 이내에 소멸할 수밖에 없다고 봐요. 제 생각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보는 관점이 있더라는 겁니다. 왜 5년 이내에 소멸할 수밖에 없느냐? 선택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 기존 상태를 유지하거나. 이스라엘 입장입니다. 이스라엘은 기존 상태의 선택은 두 가지인데, 1. 현재 상태입니다. 현재 상태. 그리고 혹은 확전. 근데 확전은 거의 불가능한 것이 중국의 역할이죠. 중국의 역할. 정확히 말하면 브릭스, 중국과 러시아의 역할입니다. 러시아의 역할에 따라서 확전은 불가능하다고 보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현재 상태를 유지한다는 거잖아요. 그럼 현재 상태가 뭐냐는 건데, 현재 상태는 민간인 학살이죠. 민간인 학살. 혹은 인종청산.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미국이 전쟁하는 방식과 그리고 러시아나 이란, 레바논이 전쟁하는 방식이 달라요. 미국과 이스라엘 방식은 뭐냐니까 무차별 폭격 혹은 학살. 애 어른 상관없이 다 죽이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현재 가자 지구 1년 사이에 가자에서만 몇 명이 죽었나요? 가자에서만 대략 12만 명이 죽었다고 봐요. 12만 명을 살해했는데, 살해했죠. 그 중에서 70%인 8만 명 정도가 어린이나 여성입니다. 8만 명이 어린이와 여성. 그럼 나머지 4만 명은 몇 명이냐? 뭐냐? 나머지 4만 명 중에서 대부분은 나머지 4만 명. 이 대부분도 민간인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하마스는 이 중에서 만 명도 안 된다는 거죠. 10%도 안 되는 거예요. 컬레터럴 데미지라고 지금 얘기를 하잖아요. 미국에서는 전쟁을 하다 보면은 컬레터럴 데미지, 부차적 컬레터럴 스펠링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부차적 피해인데 이 부차적 피해가 무슨 전사자 사망자 수의 90%거든요. 이게 미국과 이스라엘 방식이에요. 근데 러시아나 레바논 방식은 다르죠. 러시아, 혹은 팔레스타인의 하마스나 혹은 헤즈볼라, 혹은 레바논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직 군사 시설만 타격. 말 그대로 콜레테럴 데미지. 그래, 예를 들어서 마찬가지 예제 예를 들면은. 이게 중요합니다.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하니까 요거 때문에 이스라엘이 5년 내에 소멸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군사 실험 타임을 한다는 것은 뭐냐 하니까 예를 들어서 우크라이나에서 민간인 피해, 우크라이나 전쟁이죠. 러우 전쟁에서 우크라이나 라이나 민간인
기회는 군인의 10분의 1입니다. 100분의 1. 100분의 1에 불과한. 이게 말 그대로 클레터럴 데미지죠. 그러니까 군인들 100명이 전사하는 동안에 부차적 피해로서 민간인은 한 명 정도가 사망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우크라이나. 왜냐니까 러시아는 민간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극도의 노력을 다 기르고 있는 거고, 설사 민간인 시설에 숨어 있는 언닉하고 있는 우크라이나군을 타격할 때도 매우 신중하게 민간인에게 피해가지 않도록 그렇게. 그래서 우크라이나에서 뭐 어린이와 뭐 여성의 사망자가 뭐 어떻다 그런 건 얘기 보도가 없잖아요. 제 말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런 보도가 있어요. 자, 이렇게 됐는데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니까 앞으로 국제사회에서 이스라엘은 매장됩니다. 뭐로 매장되냐니까 반인륜, 반인도적 행위, 민간인 학살이죠. 민간인에 대한 무차별 학살. 가자지구에 물도 못 들어가게 하고 의약품도 못 가게 하고, 그죠? 그런 말도 안 되는, 그야말로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악행을 저지르고 있는 상황이에요, 현재.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되나요? 이스라엘의 꿈이 지도에서 유럽과 인도를 잇는 이 광대한 라인, 유럽 전체와 인도, 그리고 중동, 요렇게 이어지는 이 라인, 이 라인의 중심으로 역할하겠다는 게 이스라엘의 꿈이었잖아요. 예, 딱 위치적으로는 중심이 맞죠. 지리적으로 중심이 되겠다는 게 이스라엘의 꿈이었는데, 그래서 이 오가는 물자를 통과하는, 뭐 무역을 통과하는 어떤 거점 국가가 되겠다. 말하자면은 중동의 싱가포르이 되겠다라고 하는 게 이스라엘의 꿈인데, 그럴 가능성은 전혀 없다는 겁니다. 왜냐니까 이제 아무도 이스라엘에는 대해서 투자하거나 이스라엘과 협력하거나 그럴 가능성은 없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는 국가는 미국 하나밖에 없죠. 미국이 그나마 이스라엘을 끝까지 차고 가겠죠. 그럴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것도 구조적인 패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차고 가는 것도 언제까지 가느냐니까 길이야 5년이라는 게. 그럼 5년 뒤에는 어떻게 되느냐는 건데, 이스라엘은 국가로서 소멸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Excuse me. 그게 어저께 제가 잠시 얘기하다가 말했던 중국이 3차 대전을 맡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황에 대한 이해입니다. 상황에 대한 이해. 그리고 이스라엘이 스스로 자멸하고 있는, 혹은 소멸의 길로 걷고 있는, 자멸 혹은 소멸의 길을 걷는 이스라엘. 앞으로 길어야 5년. 네, 소멸. 국가로서 소멸할 수밖에 없다 보는 거예요. 왜냐니까 이스라엘 인구가 현재 몇 명이죠? 이스라엘 인구가 한 750만에서 800만 명쯤 되나요? 이스라엘 인구가 거의 1000만 가까이 되네요. 1000만 명입니다. 꽤 많죠. 1000만 명인데 현재 이 이스라엘 1000만 명 중에서 빠져나가 버리고 국가를 빠져나간 인구를 대략 150만 명, 200만 명을 봐요. 그죠? 그러면 800만 명 남아 있잖아요. 그 800만 명 남아있는 인구 중에서 러시아계가 또 한 150만 명 있어요. 이 인구도 빠져나갈 것이고, 이스라엘의 그 인적 구성을 보면은 태반이 이중국적입니다. 그러니까 러시아 국적과 이스라엘 국적을 둘 다 가지고 있거나, 혹은 러시아 국적, 미국 국적과 이스라엘 국적을 둘 다 가지고 있거나, 셜리반이 그렇죠. 셜리반인가 브링켄인가, 얘네들도 다 백악관에 있는, 미국의 백악관의 핵심 세력들이, 인력들이 다, 다는 아닙니다만, 핵심 인력 중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미국의 이중 국적이에요. 어느 나라에 더 충성하는지, 그거는 뭐, 보나마나 뻔하죠. 근데 이 사람들이 결국 이스라엘을 빠져나갈 수밖에 없는, 이탈하는 이유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이 국제사회에서 미국과 일부 유럽을 제외한 국제사회에서 이미 전쟁 범죄, 이미 국제형사사법재판소에서 유죄 판결이 났어요. 이거 민간인 학살, 인종 청소,
똑같은 과거의 그 차우세스쿠인가 뭐그 비슷한 전쟁 범죄로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그 누구도 함께 협력하지 하려고 하지 않는 그런 구조, 그죠? 전쟁 범죄고 그러니까 국제사회에서 뭐라고 해야 되나 한마디로 매장되는 상황. 현재 그래요. 이미 앞으로 그럴 것이라는 것이 아니라 현재 그렇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국가들이 다 브릭스 진영으로 합니다. 터키, 뭐 이란, 시리아, 레바논, 사우디, 뭐 아랍에미레이트, 쿠웨이트, 이집트 할것 없이 이 모든 국가들이 브릭스 진영으로 합류하고 남는 것은 이스라엘 하나만 담장 남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이중국적이 있는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빠져나갈 것이고 이스라엘에는 투자하거나 하는 사람들이 아무도 미국을 제외하고는 없겠죠. 그러니까 그나마 미국에 의해서 앞으로 5년 정도 연명할 수 있겠지만은 5년 뒤에는 이스라엘이라는 국가 자체가 소멸하게 될 거라고 보는 거죠. 막 제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보는 의견들이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도 그래요. 제가 보기에도 길이 5년입니다. 5년 이내에 이스라엘은 국가로서 더 이상 독립하지 않을 거예요. 국가, 역사 속에 한때 존재했다가 추악한 전쟁 범죄와 추악한 반인도적, 반인륜적 범죄로 인해서 소멸한 국가로서 남아있게 될 거라고 합니다.